위에 사람이 있잖아. 혼자 이렇게 변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비데를 표현하는 비데랑 건조랑 이런 거 이제 혼자 막. 막 이런 거. 我们说中文可以吗?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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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当然可以我们是通学一样班왜 대만 아내가 출연하지 않고 이 다른 두 아리따운 여성분과 이 촬영을 하고 있냐면 오늘은 이제 대만에 사는 사람들 시리즈를 준비하는 첫 번째 시리즈고요. 두 분이서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만에 오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인사할까요? 인사해주세요. 大家好我是韩国兔子我叫张妹옆에서 너무 저렇게 보셔서 이상한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세타 주변에 있는 한식당이고요. 이거 보면 느낌 오시죠? 아니나 다를게 한국 라오반 저를 맞이해주시더라고요. 오 비주얼 오! 뭐야? 야, 이런 음식을 대만에서 처음 봤어요. 우와. 저희 지금 신나서. 와 고추랑 완전 요 정도는 들어가야 한국인의 매운맛을 살아있을 수 있겠다. 그분 유튜브 운영하신 지는 약 몇 달 정도 됐어요? 저희가 대만에 오기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달? 네 달 정도 되었어요. 저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저보다 많이 대만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걸 맛있는 걸 먹고 여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 구독자층은? 아무래도 대만이다 보니까 대만 분들이 거의 많이 보시고 남성분들이 시청자 수는 더 높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희는 남녀노소가 이제 보는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모두 대만 모두가 보기를. 두 분은 어떻게 알아요 서로? 저희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만났어요. 네. 학원.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 5년 친구인데 같이 유튜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맞아. 같이 이렇게 하면 더 뭔가 그룹처럼 더 재밌을 것 같다. 1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드릴게요. 한국처럼 해야 되나?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뭔가 그 11살 어린 소녀들에게 따라주기가 좀 회사도 아닌데 실려서. 저는 결혼했으니까 혼자 따라와요. 깜배! 달다.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뭐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지금 나를 봐. 탈골 됐잖아. 한잔하시죠. 아 탈골. 아 탈골. 아 탈골 됐잖아. 아직 요즘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만히 안 해요. 서로 각기 가는 거 따라서. 오 알겠습니다. 好吃吗? 好吃? 好吃吗? 好吃 맛있나? 아, 두 분은 이제 연기 전공을 했다 하셨잖아요. 네. 연기 전공 어떤 거 먼저 봐요? 우선 1학년 때 2년级 的时候 一定学 동물 따라하기. 저는 토끼를 따라했어요. 그때부터 투즈. 이제 한거 투즈였던 거. 그때 또 투즈로 감 잡았네. 근데 그게 선생님이 진짜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토끼 진지하대요. 진짜 전 열심히 이거를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토끼에 진짜 이런 걸 다 따라야 돼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전 옷도 다 일부러 흰색으로 위아래 입고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나름 열심히 따라했는데 제가 그 수업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가 왜 토끼를 못 따라하지 진짜. 그래서 제가 다음 수업 때 당근이랑 상추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머리 막 진짜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이빨을 이렇게 한 다음에 진짜 그 표정이 토끼 같아야 되거든. 그 바닥을 이렇게 뛰면서 토끼 굴도 막 파고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먹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좀
동물 같다. 어... 그래 동물 따라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첫날 배우는 거예요? 배워요. 각자 동물이랑 사물. 어. 사물? 네, 저 사물을 사물. 사물. 저 뭐였냐면 저는 변기랑 아? 변기랑 우산을 이렇게 해볼 것 같아. 난 기억이 안 나. 변기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변기에는 우선 이게 뭐 사물을 쓰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어, 투명 의자처럼 앉아있다가 위에 사람이 있잖아. 혼자 이렇게 변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비대를 표현하는 비대랑 건조랑 이런 거 이제 어. 혼자 막 이런 거 너는 못 알아. 너 그건 안 했던 것 같아. 산호는 안 했던 것 같아. 미어캣만 했어. 난 그래서 생물은 했다. 너는 이제 잇 했네. 잇 사무야. 어. 재밌다. 그런 걸 하는구나. 너 원숭이 하는 애들 백덤블리가고. 아 원숭이 하는 애들이 어. 진짜 대단한 어, 거예요. 왜냐면 걔는 있어. 얼굴을 다 망가뜨렸어. 몸이 어려워요. 어. 나무에 매달려야 되고. 유세훈처럼 막. 엄청 잘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지 마. 지금 여기에 대만에 굳이 온 이유는 중국어를 배우려면은 네. 중국도 있잖아요. 근데 대만을 굳이 고른 이유는 그 교환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때 뭔가 그냥 해외 나가보고 싶다. 도전 정신이 있어가지고. 중국말 하나도 못했는데, 거의 한 달 전에, 나 그냥 바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가게 된 건데, 선택지가 대만밖에 없었어요. 대만에 그냥 무턱대고 왔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 대만 항상 그 영화 드라마, 청춘 영화 드라마만. 죽을 리는 막, 네, 말할 수 없는 일. 그런 로망. 샹겨 영상 이런 거. 근데 오니까 약간 저는 너무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되게 친절하잖아요. 친절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좋아가지고 아 원래 6개월 있으려 했는데 더 늘렸어요 제가. 그래서 1년을 있고 이때 진짜 가야 돼서 갔는데 다시 그래서 대만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언어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쓰는 걸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듣고 말하는 걸 근데 대충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정식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배우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 저는 진짜 이후 영화랑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거 보셨어요? 장난스러운 키스 7번 본 것 같아요. 장난스러운 키스 중국어 제목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아무튼 장난스러운 키스 네, 보셨구나. 그래서 니아오밖에 모르고 왔어요 지금. 아, 저희 때는 네. 그 꽃보다 남자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 핵소관증! 3번 본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요? 네 꽃보다 아니, 남자 또 여주가 또 결혼을 한 사람이 또 우리 DJ쿠 형님이시죠 그쵸 어, 뭐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순간 뭔가 순간 아는 사람 우리 또 한국인은 뭐 다 아는 거 같아 맞아 특별히 이쪽 대만 관련돼서 일하고 싶은 건 없어요? 여행사? 아 가이드 뭔가 저희는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는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직업을 나중에 갖게 된다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활동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요새 MBTI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어떤 MBTI 갖고 계세요, 둘 다? 맞춰보세요. 사실 잘 모르는데. I, S. 잘 몰라. 잘 몰라요. 내 것만 알아요. 아, 저 INTP. 오, IN 맞았어. 네, IN. INTP는 어떤 성향이에요, 대략?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아, 집돌이. 현실적이고 좀 내향적이에요. 완전 저랑 반대구나. 저요. ENFP. 저도예요. 아 똑같구나. 어 뭔가. 외향적이고 이상주의자. 그리고 감성적이고 계획적이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맞아요. 어 맞아. 저도 보니까는 맞는 게 이상적인 사람이랑 현실주의자랑 밸런스가 맞고. 제 와이프가 좀 그런 타입이에요. 아. 지금 맨날. 너무 이렇게 멀리 가면 잡아주고 좀 그런 느낌 두 분한테 남자친구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상형 우선 외향적인 거는
잘생긴 사람. 아하, 키 그건... 크고 잘생긴 사람. 일 좋다고? 네. 아, 그거 얼굴 안 본다며. 근데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은 안 잘생겼어요. 아, 이게. 약간 이상형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네, 저도 네. 제 이상형이랑 결혼하진 않았어요. 갑자기. 근데 성격은 약간 다정한 사람이죠. 좀 챙겨주는 사람. 저는. 저한테만. 우선 저도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좋은데 너무 유니버셜한 거 말고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좋은데 와우. 우선 딱 봤을 때 좀 이렇게 하얀 게 전 좋고 안경을 안 쓰신 사람을 좋아하는 거. 눈도 것 좋아야 되구나. 그런 상황. 그리고 약간 성격은 허세 부리는 사람은 막 욕하고 이런 약간 아, 그럼... 말버릇?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사람이 깨더라고요. 저는 힙합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깔끔하신 분? 홍대보단 좀 여의도? 약간 대학 혼남. 그래서 우리 한국 투지분들 나중에 대시하실 분들은 여기 잘 메모해 두셨다가 좀 모르는 척 하면서 막 다정하게 칠해봐요. 갑자기 콜라주고 저 금사빠여가지고 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일단 비비크림을 제일 빠른 돈 20몇 호? 21호요. 21호 사가지고 이렇게 바른 부분 목까지 다 칠해줘야 돼요. 목이랑 대만 살면서 이게 좋았다. 그때 학교 다녔을 때 느꼈던 거는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나이를 안 물어보고 우선은 그냥 같은 반이거나 뭐 같은 어떤 이렇게 모임에 있으면 그래서 그냥 모두가 친구니까 뭔가 한국엔 처음에 만나 몇 살이세요? 이렇게 하다가 존댓말을 적어야 돼. 그래서 뭔가 만약에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데 대만은 맞아. 그냥 다 친구고. 아, 저를 보면서 되게 벽이 있다고 했어요. 네, 벽이 있는데 나만 느낀 건가? 그래서 얘네가 그냥 빠빠이 라오스 빠빠이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보고 내가 저래도 되나? 이랬는데 다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깝게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좋았어요. 그 음식이 싸요. 싸죠. 길거리 음식이 맞아. 그 종류도 되게 많아가지고 샤우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막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고 음식을 매일 다르게 먹을 수 있어서 근데 그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한국 투즈 이분들 유튜브 가시면은 정말 계속 드시고 계시다. 새로운 것들을 먹기만 해요. 먹방 컨텐츠가 정말 대만에서 뭐 먹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은 들어가셔서 맞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한국 토끼랑 나에게 한국 토끼랑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일기장이죠. 그렇네. 네, 그렇네요. 재밌겠다. 근데 10년 후에 보면 저도 유튜브 작업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애들이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또 더 먼 미래에 내가 없을 때 아, 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보면서 맞아, 애들이 애기들이 되게 좋을 거 약간 일이기도 한데 추억 보면은 또 재밌거든요. 저희 거 전에 했던 거 보면 아무튼 계속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바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대만 와서 지금 뭐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거 한번 얘기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 다른 나라 분 오시고 또 재밌게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이. 워먼 따오 타이완 쓰여 쌍꺼위에 단스 워먼 런짱 쌍파이 유튜브 YT 소이 님만 이팅 야오칸 워먼 더 YT 쎄쎄 또또 관심 쎄쎄. 또 관심 뭐예요? 관심 많이 주세요. 대박. 오빠 지금 뭐해? 如果你也想成为下一位爆红创作者，请打开下方资讯栏链接，一起来投稿吧。